지금 초등학교에 잠깐 왔어요. 오늘은 면담을 할 거예요. 루카스가 여기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지금 일본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러 왔어요. 가게가 있어요. 1학년생みんな結構大きいの買うから。ルカス 소학교에 가져갈 필통이랑 연필을 사려고 도쿄엔즈에 왔어요. 이렇게 신학기 준비 코너가 있네요. 그림 있는 건안 된대. 루카스 학교는 좀 엄격해서 무조건 그림 없이 이렇게 생긴 필통만 가지고 올수 있다고 했어요. 루카스는 여기서 이 파란색 필통을 하고 싶다고 골랐어요. 그리고 연필에도 그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림이 없는 무지 연필을 가져오래요. 연필을 사면 연필에 이렇게 이름을 새겨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3주 전에 맡겼던 연필이 다 됐다고 해서 연필 찾으러 왔어요. 이름이 예쁘게 잘 새겨졌네요. 이거는 보호사의 치킨이라고 하는 방제 모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방제 모자를 담아놓는 커버거든요. 이 두 가지는 학교 준비물이에요. 불이 나거나 지진이 났을 때 머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두건이거든요. 책상 의자에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걸어놓게 되어 있어요. 옆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어깨까지 다 덮어지게 돼 있어요. 이 커버는요, 여기 안에다가 보호사의 치킨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뒷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의자 등받이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으면 등받이로 쓸 수도 있고 의자 방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의자는 좀 작지만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드디어 아주 아주 오래 기다린 루카스 란도셀이 도착을 했어요. 가방 커버랑 이름표. 란도셀 전용 파일인가 봐. 여기 밑에다가 이제 가방 끈을 연결해야지. 가방 끈을 연결하면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복심복심.
7월 1일부터 주문을 시작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스케줄이 잘 나와 있는데요. 카탈로그에 나온 신제품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전시 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해진 기간에 이제 인터넷이나 그 전시장에서 직접 혹은 점포에서 주문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주문을 해야지만 주문이 들어온 수량에 맞춰서 가죽의 재단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기계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전부 수작업이더라고요. 소가죽, 말가죽, 물소가죽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고요. 제일 비싼 거는 말가죽이래요. 그리고 최근에는 크라리노라고 해서 인조가죽도 이제 무게가 조금 가벼워서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제가 고른 브랜드는 좀 다양한 컬러로 유명한 그런 가죽 공방이에요. 디자인은 굉장히 클래식하고요. 저는 그래도 클래식한 디자인이 좋더라고요. 디자이너랑 콜라보레이션한 이 프린트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란도셀의 잠금 장치는 보통 이 아랫부분에 있어요. 가방 아래쪽에 돌려서 이렇게 위로 열도록 되어 있고요. 이 가방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안감에 있어요. 아까 그 텍스타일 디자이너랑 같이 콜라보레이션한 스치아 가방만의 독특한 그런 프린트가 안쪽에 있는데요. 루카스는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섞여있는 프린트가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린트 때문에 이 가방을 고르게 됐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귀여운 공룡 손잡이가 달려있어요. 보통 란도셀을 한번 사면 6년 내내 같은 가방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가방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비가 오면 이런 레인 커버를 씌우기도 하고요. 평상시에는 비닐로 된 가방 커버를 씌워서 다니기도 해요. 우리야, 가방 보러 왔어? 루카스가 란도셀을 지금 맸는데요. 이렇게 여기 등 부분이 완전히 밀착되도록 이렇게 매는 게 좋다고 해요. 지금 가방은 가장 스트랩을 짧게 조정을 해놨어요. 루카스 어때요? 편해? 마음에 들어?